정원조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인기가 많아서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의 이제 주요 사업 부분으로는 이제 패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매출이 나오는 그런 이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과 이커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션 사업부의 이제 주로 주요 카테고리를 본다라고 하면 뭐 아디다스나 캘빈 클라인, 아르마니 쪽의 이제 언더웨어 부분과 그다음에 퓨마 헤드 등의 이제 레포츠 패션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부분이 어쨌든 전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골프 시장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골프 관련해서도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빈 클라인 이제 골프웨어 출시를 지금 이제 하면서 어쨌든 이 라이센스 협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지난해 이제 택배 중에서 조금 이 큰 택배라고 할 수 있는 로젠 택배를 인수를 했습니다. 로젠 택배를 인수를 하면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이 배송까지 이 전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하는 이제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택배와 쪽과의 시너지 효과가 더 된다.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한 1,05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거의 40% 성장한 한 1,45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통한 실적 고성장이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주가도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2월 이후에 기관 쪽에서 집중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들어서 1월 4일부터 둘째 날부터 봤었을 때는 단 하루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기간이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코엘 패션의 주가가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패션 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코엘 패션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관심주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청약이 마감됐지 않습니까? 역대급 네. 흥행을 거뒀는데 관련주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일반 청약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소외가 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련주에 관심이 있었던 것들은 일단은 뭐 IPO를 진행하게 되면서도 소외가 된 종목들이었던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있었다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 관심이 관련주에서 이제 또 본주로 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관련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우 테크론이라든지 그리고 나라이맨디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 변동성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는 소위 말하는 끝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존에 뭐 선침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부터는 조금 수익신을 하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 반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고 난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약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약주는 사막콘덴서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애플, 뭐 테슬라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막콘덴서는 테슬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그 텍사스주 오스틴 기가팩토리 이제 가동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공장이 이제 가동에 들어가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이제 100만 대에서 200만 대 생산량을 이제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 전장 부품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한국 업체들이 계속 수혜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이노텍이라든지 오디텍 같은 종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쪽에 구동계 MLCC를 1월 달부터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장용 MLCC에서 이제 구동계 MLCC로 넘어가게 되면서 너무나 당연히 매출 다변화, 이 매출 다변화는 또 실적 성장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마콘덴서는 지난 2019년 이후에 뭐 5만 원에서 7만 원대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탈피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6만 9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만 3천 원, 손절가는 6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콘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3천 원, 손절가 6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